네,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네, 오늘은 응급의학과가 어떤 과인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어떤 과로 알고 계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들이 오면 받고 바로 수술해주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죠. 이런 오해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응급의학과가 어떤 과인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응급의학과란 간단히 말하면 응급실 보스예요. 응급실 과장이라고 직함을 달고 있는 의사들이 보통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입니다. 저희 의사들끼리는 응급실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의대 6년을 맞고 의사 국가고시를 붙어서 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인턴 1년을 하시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을 끝낸 다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붙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면허가 있고 응급의학과라는 전문의 보더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보통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동네 병원일 수도 있고 대학 병원일 수도 있는데 응급실에 있어서 밤에 보통 근무하시거나 좀 찌뿌둥한 얼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분이에요. 응급의학과의 좌우명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살려서 해당 과로 보낸다 이런 겁니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만의 특징적인 생김새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빡센 환자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래서 보통 덩치가 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성격이 좀 괄괄하신 분들이 많이 전공을 하세요. 성격이 화끈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덩치가 좀 커서 환자들이 느꼈을 때 함부로 못하는 의사들 분이 좀 많거든요. 응급실은 친절함보다는 신속 정확하게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을 빨리 퇴원시키고 응급한 환자들은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서 해당 과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고 해당 과에 전화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속함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은 친절함보다는 신속함과 응급하지 않는 환자들을 빨리빨리 병원에서 내보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친절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친절함보다는 신속함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물론 응급실에서 일하는 거는 굳이 응급의학과가 아니더라도 내과, 외과 선생님들이 커버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응급의학과가 굳이 응급실을 맡는 이유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다양한 환자, 그리고 경증, 중증 환자, 억센 환자들까지 모두 맡아서 처리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전문과들이 응급실을 좀덜 보고 자기 전문 환자들만 빨리빨리 그리고 걸러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들이 응급실에서 마주치는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의학적인 난이도가 아니고 컴플라이언스라고 환자들의 순응도가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환자들과의 교류도 적고 방금 만난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들과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게다가 응급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하지만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언론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최근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의사를 많이 존중해 주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환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빌런처럼 작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위급한 환자들을 보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나부터 살리라고 하는 이기주의 빌런도 있고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내가 잘한다. 너 자신이나 잘 챙겨라 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빌런도 있고요. 대화라는 게 불가능한 욕만 하시는 욕개구거도 있고 가끔은 침도 뱉어주고 의사들한테 오줌도 싸주는 포상 빌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ER, 즉 응급실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환자분이 안 되시면 좋겠어요. 이만큼 다양한 빌런들과 그 다음에 정말로 중증인 환자, 그리고 자기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헷갈려서 오는 환자분들, 그리고 많은 경증 환자분들을 전반적으로 모두 케어하는 게 바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응급실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 중환자실이나 병동에서 혹시 모를 코드블루를 대비하시기도 합니다. 코드블루가 뜨면은 내과, 마취과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뛰어가시는 분들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은 배가 아파야만 오지 않고 혹은 가슴이 아파야만 오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질환, 다양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 넓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응급의학과에서도 재난의학이나 독성학 같은 이런 세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이 있게 배우기 때문에 이 세부 전공하시는 분들이 응급의학과 교수를 하시기도 해요. 아무래도 응급실이라는 좀 일반 진료실과는 다른 특수한 곳에서 일하시고 사람 살리는 곳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의사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꽤나 존경을 받는 직업입니다. 수술은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특히 이국종 교수님이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 응급남녀나 골든타임을 보면
조금 오해할 만큼 만들긴 했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요. 수술 가능성 있는 환자들인지 아닌지만 구분을 하고 바로 수술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환자를 이제 보냅니다. 응급의학과는 특징적으로 밤을 새는 게 일이에요. 많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전문의 타이틀을 딴 후 좀 많이 힘들어서 일을 오랫동안 못하시는 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다고 해요.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일도 일이기도 하고 밤을 새야 되기도 하고 환자군이 일반적인 환자들보다 훨씬 조금 까다로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지쳐서 일을 많이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응급실 검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검사 결과 자체는 기계가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모든 과를 소개해주는 영상을 만들까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응급의학과가 수술하는 줄 알았고 신경외과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내과가 수술하는 줄 알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계와 비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해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금닥터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